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곳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요. 자, 유튜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일반 지상파 공중파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. 지금 이분들은 지금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계속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.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, 자, 이제 행사가 이제 곧 시작을 할 거라고 합니다. 이곳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지금 여기서 문을 열어달라는 지금 문을 열어달라는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국회가 지금 굳게 닫힌 모습입니다. 잘못하면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막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조금은 개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, 자, 왜 이분들을 이렇게 분을 내게 만드는지. 자, 이렇게 되면 국회가, 자,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와서 여기를 좀 중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민경욱 의원이 나와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민경욱 의원이 이제 중재를 해서 열이 없는 분,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신 분, 또 철저하게 여기에 따르는 분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를 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차례대로
차례대로 여기서 질서를 지키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민경욱 의원이 다행히 중재를 해서 자, 순서대로만 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